안녕하십니까,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범TV의 근육전문가 정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근육전문가 정실장님과 이분은 이름이 뭐였죠? 이분은 잭 니콜라우스 3세라고 이름이 굉장히 기신데 네, 잭 니콜라우스 3세님과 정실장님 모시고 주짓수 부상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짓수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날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손을 딱 봤는데 친구야 가 떠오르는 거죠. 도라에몽 손이 돼 있듯이 주먹이 안 젖어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만 되고 이런 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스파이더 가드 연습 많이 한 날 이런 현상을 많이 겪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케어를 해주는 게 좋을지 한번 정신장님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도라에몽 손 됐을 때 한번 케어하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낌없이 주는 니콜라스님께서 팔을 이렇게 또 빌려주셨는데 이 팔을 가지고 한번 잘 설명을 어떻게 한번 도라에몽 손을 저희가 벗어날 수 있죠? 자, 도라에몽 손. 그렇죠. 도라에몽 손에서 벗어나려면 네? 일단 제일 좋은 건 3일 동안만 딱 약 먹고 쉬세요. 어림도타! 암! 암!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시장님.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절대 쉬지 않아요. 절대 쉬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 2주간 쉬셔야겠는데요 하면은 테이프 바르고 나와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솔루션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팔을 정상 범위로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솔루션 주시죠,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과 마사지 쓰기 전에 운동하는 법, 준비 운동, 그럼요. 그리고 이제 쓰고 났으면 이제 풀어주는 아이싱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런 걸 바랍니다. 우리는 쉬라는 말을 원하지 않아요,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니콜라우스의 이 굴곡하는 근육 먼저 볼게요. 굴곡하는 근육은 이쪽 면에 붙어서 이 손바닥 앞쪽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굽히는, 우리 잡는 역할을 할 거고, 뒤쪽을 보면 이제 싱근. 싱근은 이렇게 피는 역할인데 우리가 손목을 굽히죠. 그러면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려고 반대쪽에서 싱근이 멈춰있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 잡을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이제 과하게 일을 할 겁니다. 이거를 운동하기 전에 풀어주고 운동하고. 아, 그러면은 우린 보통 이제 운동하고 나서 아프니까 막 푸는데 그 전에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너무 좋죠. 이 운동하기 전에 예방 운동이라고, 이제 근육이 굳어있는데 운동을 하면 더 굳어요. 근데 좀 풀어놓고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좀 도라에몽 손을 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한번 마사지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니콜라우스 팔 대신에 바콜라우스 팔 한번 써볼까요? 바콜라우스? 자, 여기 바콜라우스 팔이 니콜라우스 팔 대신에 바콜라우스 팔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아까 말했던 굽히는 근육, 굵은 굵은을 풀어줄 곳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손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살짝 이렇게 당겨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보이나? 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제일 딱딱하네요. 여기를 힘 빼고 이제 여기를 푸는 거. 뭔가 이게 딱딱 걸리는 것 같은. 여기를 푸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축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 아,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풀면 이제 손가락이 나중에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손으로 풀고 이제 결국 손을 또 다시 풀어주면 된다. 악순환이네요. 어쩔 수 없죠.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면 도구 같은 거
니콜라우스 팔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아 된다. 아 그 뭔가 이런 마사지 공이나 이런 걸 손을 딱 하기 싫으면 뭐 핸드폰으로 해도 된다. 아 핸드폰 아 뭐 다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딱딱하기만 하면 뭐든지 마사지 도구가 돼요. 아 그렇죠. 오 괜찮네요. 네. 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마사지 건이 편하다. 자 그리고 붉은 하나 더 이제 그립을 많이 쥐면 또 세게 쥐면 여기 이제 손가락들을 굽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서 붙어요. 걔네들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여기 무 찌 빠 이렇게 돼요. 오 신기한데? 그래서 찌 빠를 세 딱 풀어주면 돼. 근데 이거는 혼자서 하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밟아주면 밟아주거나 어. 무릎으로 찍어주거나 어. 하는 게 서로 서로 풀어주는 게 너무 좋겠죠. 아 이게 대회장 주짓수 대회장 가면 그 막 경기 하나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와서 막 밟아주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게 아마 요 지금 실장님이 말하는 그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겠네요. 맞죠, 맞죠. 네. 회복을 해야 다음 게임을 또 뛰니까. 맞네요. 그게 그게 이거였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굽히는데. 이제 우리는 스파이더 그립은 이렇게 쥐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초보들이 그립을 쥐면 이렇게 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이렇게 이렇게 쥐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엄지가 나가요. 엄지 엄지가 나가면 어디냐? 엄지를 굽히는 근육은 요 뼈 요쪽 엄지 쪽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 그래요. 이 요골의 요골변 면을 따라가다 보면 한 중간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요거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네. 사람 보통 여기에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중간. 근데 여기서 마사지 방향이 이쪽으로 한다.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도망가서 마사지를 못 해. 이쪽으로 하면 이제 근육을 코너에 몰아넣고 이렇게 빵빵 때리는 코너에 몰아넣어야 때리기 편하죠. 이쪽 방향으로 네, 그렇죠. 네, 요걸 방향으로 뚱뚱이 있는 방향. 이것 또한 느낌이 다르네요. 완전 마사지 아무리 이런 거 없다고 사실은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떨리죠. 제가 스스로 할 때는 이제 네. 저쪽 방향으로 이쪽 이제 방향 이렇게 스스로 해, 이렇게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주시면 되겠군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자극이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싱근 싱근 역할 자 이렇게 해서 당겨볼까요? 그럼 여기 힘 딱 들어오죠. 요 근육, 요 근육이 이제 뭉쳐요. 요 근육은 이제 우리가 버텨줄 때 힘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오금같이 생긴 요 이름 뭐라 그래? 주름이 있죠? 자 주름 바로 옆에 여기 주름을 깊게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아! 아파요. 예. 네. 여기 또 튕기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검지손가락까지 차례대로 가보면 아, 이렇게 퉁퉁 아. 튕기는 데 많죠? 그러니까 이 검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꽉 주면 튀어나오는 그 라인으로 따라서 여기 접히는 부분부터 검지 손가락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다 풀어줘도 돼요. 다 풀어줘도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뭉치는 데는 여기다. 아 이 부분 여기다 여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마사지가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손으로 할 때는 뭐 어떻게 풀어주면. 이렇게 좌우로 풀어주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크로스로 이렇게 풀어주면 크로스로? 된다. 크로스로 아 이렇게 좌우로 해서 여기는. 여기가 제일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를 위주로 풀어주면 돼요. 여기 위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통통통 걸리게. 걸리게. 아프면 안 돼요. 항상 푸는데 아프지 않고 시원한 정도로 풀어줘야 이제 근육이 제일 잘 풀려요. 자, 이번에 갑니다. 엄지. 우리 손바닥. 손바닥에 있는 근육. 우리 아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가 굉장히 또 일을 많이 하죠. 자, 엄지는 이렇게 대립하는 근육이 있고 이렇게 주먹 칠 때 이렇게 되죠. 모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육이 더 있지만 거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이거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해보시고 그럼 또 걸리고 그럼 스스로 할 때는 어떻게 똑같이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손등을 위로 올려서 손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손을 뒤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뜯어주면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또 손이 아프다. 그럼 또 우리 도구 도구 이용하면 돼. 아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네?
펜으로 보통 보드마카 같이 두꺼운 펜으로 하면 아 그런 걸로 해도 되겠네요. 우리 막 괄사 도구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괄사 도구가 뭐예요? 아 있어요 그런 마사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내전근이 있어요. 내전근. 요 내전근은 요 깊숙이 있어서 여기서 합곡혈을 들어보셨어요? 합곡혈 거기 그 설사 소환될 때, 소환될 때. 거기 누르는 건데 여기서 보면 합곡혈이고 여기서 보면 합곡이에요. 그러니까 합곡이 서로 이렇게 맞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아프죠. 그 이것도 만약에 스스로 하려고 치면은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 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 생긴 이 결을 따라서 이 결의 크로스로 여기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크로스 아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검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편이죠. 그 근데 또 결마다 이렇게 부채꼴로 생겨가지고 아 약간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걸 느끼시면서 이거 해보시면 한번 눌러보시면 알아요. 여기 시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자극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 또한 없다고. 사줄 거야? 어? 이거 보는 사람들 하시면 얼마 안 사줄 거야?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자, 그리고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도 이제 많이 일을 해요. 아, 근데 나 여기 되게 왜 이렇게 뻐근하지? 이 바닥을 세게 찝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쓰이고 이렇게 잡아채서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근육이니까 여기서도 오, 되게 시원한데 여기? 엄지를 얘를 새끼손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근육 여기야 여기 여기를 이런 식으로 꽂으셔도 되고 네. 여기도 이렇게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꼬집듯이 하고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줄 수 있네요. 이것도 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광고 아닙니다. 네. 저희 채널은 네. 협소하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 이렇게 꼬집듯이 하니까 되게 시원하네요. 또 얼마 전에 스파이더 가드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손이 좀 많이 상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원하네요. 서로 해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연애할 때 해보잖아요, 그죠? 여자랑 남자랑 기분이 좀 좋지. 이거를 여기 벌린 순간 내전근 스트레칭이 되죠. 뭐 대립근 내전근이 스트레칭이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너무 좋다. 이상한 배경음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새끼 손가락 쪽도 이렇게 가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쭉 펴서 졸라 시원 이렇게 졸라 쫙 잡고 이런 식으로 여기 다 해줘도 되는데 아까 말했던 여기 여기랑 새끼손가락 좀 그래서 시원하구나. 요 부분하고 여기 새끼손가락하고 엄지 관여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누르면 시원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이 우리가 그립을 세게 줘서 손가락이 아픈 벌써 많이 이게 사라진다. 많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이게 마사지 당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갈 때 5만 원. 괜히.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방금 가르쳐 드린 것처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힘을 줘봐서 여기 튀어나오는 근육을 마사지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엄지랑 여기하고 마사지거는 구매를 하시면 좋다. 이거 인터넷에서 얼마 안 해요. 하나씩 다 사주시죠. 어쩌면 이거 구매자 이벤트 뭐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야 되나? 자 그렇지만 또 안 운동을 하고 나서 안 아프게 예방을 해주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운동을 한다면 이제 좀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상 위험도 좀 더 적어지는 그런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죠. 마사지도 먼저 하고 하면 좋아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체중으로 실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을 이렇게 하고 한다. 그러면 발바닥 스트레칭. 아니 발은 안 써요. 발로 뭐 가드를 하진 않아. 발바닥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우리 종아리도 풀어주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 아깝잖아요. 하나만 하기에는.
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고 손가락도 풀어주고. 근데 이거를 한번 할 때 호흡을 네 번 들이마시고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고 이렇게 해주면 제일 잘 풀려요 모든 근육이. 그래서 한 근육당 한 다섯 번 정도는 호흡을 하면 제일 잘 풀려요.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라에몽 손이 되었을 때 마사지 하는 법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라에몽 손이 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니콜라우스의 팔은 여전히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부상 부위, 암바 당했을 때, 기무라 당했을 때, 리바 당했을 때 다른 부상 부위 또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